좋다. 아, 저거 러시아의 그. 러시아의 와, 맞죠? 예! 들어줘, 들어줘! 아, 정신없어. 아이, 귀여워. 그리고 저 또래 때 친구들이랑 가면 저렇게 놀죠. 맞아요. 네. 막 기어 다니고. 많이. 언니, 드디어 저희 둘이, 단둘이. 그래. 말도 안 했어요, 아직. 진짜 편한 복장 본다. 간다고요. 여행을 간다고요. 간다고요. 저 여행 타임이에요. 해외는 간 적 많은데. 언니 비행기도 거의 이번에 처음 타봤잖아. 네, 안녕하세요. 직항이야. 사진 셀피. 아, 깜짝이야. 사진 보죠. 안목을 봐. 데이트 연 45번입니다. 네. 사연이 가시는 거 즐거운 여행 되세요. 감사합니다. 즐거운 여행 될게요. 이쁜 승무원 언니가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다음에 또 올게요. 네. 가자. 가자. 내 손을 잡고 직항으로. 직항으로. 저게 말해도 3시간만에. 3시간. 맞아요. 아, 직항은 너무 매력적이죠. 그죠. 3시간밖에 안 걸렸어요. 우와, 공항이에요? 공항이에요? 어? 되게 독특하게 생겼다. 나 무슨 체육관인 줄 알았어. 맞아요. 아, 우리가 생각하는 사할린이 아니네. 아니에요. 아니! 우연히! 여기는 사할린! 언니, 여기가 사할린이에요. 사할린인가? 드디어! 무사히 도착했습니다. 저희가 3시간을 날라서 한국에서 맞습니다. 날아왔어요. 사할린까지. 근데 한국이 많이 추운 것 같아요. 제가 아까 알아봤어요. 한국 날씨를. 딱 좋아. 근데 한국은 23도. 23도. 여기는 지금 18도래요. 거의 최고 온도라고 말할 수 있죠. 18도? 18도면 요즘 날씨라고 봐야 되겠네요. 네, 날씨가 되게 비슷했어요. 어, 예. 이것도 약간 편견이었다. 왠지 추울 것 같다. 이제 막 추워지. 낙엽도 있구나. 그때인가 봐요? 이제 여기서 차를 타고 가야 돼요. 택시 탈래요? 버스 탈래요? 나는 버스를 타서 좀 이렇게 여기 온 느낌을 즐겨봐야지. 사할린에 온 느낌을. 근데 우리 어디가? 그 이 사할린의 랜드마크! 성당! 성당? 네. 저 성당 가는 거예요. 아까 예쁜 유준호 사할린스크에 대성당이 있는데 이게 뭐야? 제가 찍었어요. 이게 신축 건물이라 작년에 세워졌는데 신축 건물? 네. 신축 건물이에요. 작년에 세워졌는데 사할린의 랜드마크 정교회 대성당이에요. 대성당. 여기를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.